어서오세요. 오늘은 통영권 좌대 전쟁이 낚시 채비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죠. 카드 채비가 있고요. 바늘이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리고 편대 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데 아무래도 초보나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카드 채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이 낚시는 바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늘 사이즈가 크기는 감성도 한 4호? 5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굵기는 가볍게 해석하네요. 비교해볼까요? 얘가 감성돔 4호예요. 감성돔 4호. 두꺼운 바늘이죠. 비교했을 때 훨씬 작죠? 이런 걸 보통 볼락 바늘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바늘을 속합니다. 바다 낚시를 할 때는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뱅에돔 낚시를 하게 되면은 뭐 동해안 포항이나 양포나 삼척 월천 이런 데서요. 자, 요거. 자, 요 사이즈가 가장 일반적인 뱅에돔 4호예요. 빵가루 낚시를 쓰는 바늘인데 굉장히 작죠? 자, 뱅에돔하고 전쟁이하고 뱅에돔이 훨씬 더 힘이 셀 텐데 또 더 위에 최상의 포식자인데 이렇게 작은 바늘을 뱅에돔을 쓰고 볼락은 큰 걸 쓸까? 아, 볼락이 된다. 전쟁이는 볼락 바늘처럼 큰 걸 쓸까? 이거는 물고기의 취습성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뱅에돔이나 감성돔들은요, 자, 먹이를 먹으면은 입을 닫아요. 입을 닫고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게 담배인데, 미끼라고 치고, 자, 미끼라고 치겠습니다. 미끼가 있죠? 자, 감성돔이나 뱅에돔, 참돔들은요, 입이라고 치고요, 먹이를 물고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뱅에돔은 쳐봤고, 참돔은 뭐 뻗어나가고 이래서 찌익 움직임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나 고등어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전쟁이들은요, 수면 바닥 전쟁이들은 미끼를 보면 입을 벌리고 벌리고 지나가요. 후 마시는 거죠. 입을 벌리면서 하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지나갑니다. 물론 상층부에 있는 미끼를 먹기 위해서는 쭉 올라와서 몸에 누이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래서 바늘이 좀 큰 걸 써도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 채비를 구매를 하실 때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어피 낚시 매가리 전어 6호 4호 2호 써 있는 것들 있죠. 반 10개 달린 거 안 됩니다. 좀 더 큰 이것도 뭐 고등어 매가리 참돔용 참승어용이네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 바늘 사이즈가 작고요. 둘째, 목줄이 길이가 짧습니다. 자, 얘랑 차이 큰 게 없는데 얘네들은 목줄 길이가 길거든요. 3cm 되나? 이 정도 되나? 얘네는 길이가 짧습니다. 전쟁이 잡을 때 이 목줄이 짧고 길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카드 채비 살펴볼 때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위로 돼 있고요. 여기는 추라고 돼 있어요. 즉, 이 화살표시는 낚싯대 쪽을 연결하는 뜻이 되고 이쪽엔 추를 달라는 뜻이겠죠? 자, 어떤 카드 채비는요, 보시면은 위쪽 아래라고 돼 있어요. 즉, 위쪽에다가는 낚싯줄을 연결하고 아래쪽에다가는 추를 연결하는 뜻이겠죠? 또 어떤 카드 채비는 볼까요? 처음 낙사용. 점점 용어가 변하지? 이게 지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자, 처음이라는 거는 낚싯줄 연결하는 이 원줄을 말할 테고요. 납은 낙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또 어떤 채비는요? 틀리지?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하여튼, 일본어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일본 수출용인가 보죠? 공통점을 볼까요? 어떤 카드 채비든지 카드 채비는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측이 낚싯대 연결하는 거고요. 좌측 상단 혹은 좌측 하단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좌측이 납을 추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로 끼잖아요. 이쪽에다가 추자리에다가 낚싯줄 연결하고
낙지줄 연결 자리에 납을 연결, 줄을 연결하게 되면요, 줄이 꼬여요. 자, 그럼 이제 낙지줄에 카드칩이랑 연결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거? 낚싯줄에 낚싯줄 자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팁도 아니고. 자, 추자리 있죠? 추자리에 핀도레가 달려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줄 연결합니다. 꼭 반드시 네버 먼저 줄 연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 채비를 풀면서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됐습니다. 낚싯줄에 낚싯줄 자리 연결했고요. 추자리에 줄 연결했습니다. 물론 추를 먼저 달고 낚싯줄 나중에 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빙글빙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왜? 전혀 엉키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줄만 풀어주면 어차피 추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냥 풀려줘. 풀어. 다음은 편대첩입니다. 자, 편대는 원리가 뭐냐면은 뭐랄까 이쪽이 원줄에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쪽이 바늘에 달린 목줄에 연결된 부분인데 추는 여기다 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달죠? 이런 추를 달아야 되는데 핀돌에 써야 되나? 묶어야 되나? 저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요. 이거 살짝 끼면은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추를 도레를 이용해서 야! 그리고 이거를 닫아주면 끝입니다. 자, 편대의 원리가 뭐냐면요, 두 가지 목표에서 첫 번째는 수축 내려가겠죠? 묶고 내려갑니다. 자, 이쪽에 있는 목줄과 바늘이 서로 엉키지, 기둥줄, 원줄이 엉키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심이 한 통영 좌대 낚시는 기본 다 18m에서 25m까지 나오거든요.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목줄이 원줄이 엉켜요. 그냥 벌리는 좀 낫겠죠? 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이, 자, 얘가 고민형인데 전쟁이 전쟁,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자, 이거는 이제 크림 느끼죠? 이거 담배잖아. 안 되겠다. 진짜 크림 가져와. 자, 리얼감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진짜 크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집에 크림이 다 있어. 크릴 한 마리 바늘 껴볼게요. 오씨바 크릴 소리 내린다 할때 큰일났네. 자, 그렇죠. 자, 전쟁이가 옵니다. 자, 수심에서 이렇게 돼 있겠죠. 깊은 수심에서. 자, 그러면은 조류가 흐르면요, 이 중심 추를 따라서 이 편대가 조류 방향으로 이렇게 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착수지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조류가 흐르면은 얘가 돈 역할을 해서 조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야, 전쟁이 일로 와. 시클링 해야겠네. 전쟁이가 이 바늘을 물었을 때, 굉장히 미약한 비활성도 상황에서 물었을 때, 이 편대가, 이 철사편대가 입질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뭐, 앰프 같이? 스피커 같이 살짝만 건드렸을 때도 이 진동과 팔 길이 지렛대의 원리로 약한 입질도 더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편대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카드채비와 편대채비 조과를 비교했을 때 편대채비에는 바늘이 하나고 미끼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채비보다 입질이 빠를 경우가 있어요. 왜? 어쩔 때? 비활성도일 때. 항상 최고 활성도면 누구나 못 잡겠어요. 묶음추도 잡겠죠, 전쟁이를요. 그런데 지금처럼 춥고 비활성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 낚시를 갔을 때는 이 편대채비가 적극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바로 입질이 증폭이에요. 이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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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클레드라 이거 씨. 자, 그럼 이제 전쟁이 낚시를 위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낚싯대는요, 전쟁이 전용도도 팔긴 하지만
물론 갯바위 전형 뭐 4m 50, 30 이런 건 불편하고 자기에서는요. 자, 루어대가 좋습니다. 루어대 미디움 때 안 되고요. 미디움 라이트 말고 라이트 때 울트라 라이트 너무 약하고요. 딱 추천하고 싶은 게 한 66이 피트 정도, 1.83m 정도 되는 데서 2m까지 루어 때, 베스 때, 라이트 때, 그리고 릴은 1000번에서 2000번 정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줄은 2호, 꼭 2호. 수심이 한 20m 넘기 때문에요. 2.5호, 3호 쓰게 되면 조금 밀리거든요. 원줄은 꼭 2호, 1.5호는 약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봉돌. 자, 봉돌은 요새 낙봉돌 많이 못 파니까 보통 통영권 자대에서는 수심 20m 기준으로 한 3호에서 8호까지 쓰거든요. 통영하겠습니다. 6호! 자, 6호 봉돌만 쓰는 걸 하고요. 물때 관계없이 충분합니다. 다음, 자, 변태채비는요 6호 봉돌 달고 길이가 이제 한뼘 반대죠. 네, 이거는 낚싯살도 쉽게 팔지 않을 거예요. 통영 현지 가서 팝니다. 뭐 신심 낚시나 통큰 낚시나 아니면 원도 낚시나 등등 통영 가면 쉽게 팔거든요. 하나에 한 12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줄은 1.5나 1호 정도 해서요. 길이는 한 30cm 괜치 않고요. 저는 1m까지, 1.5m까지 길게 쓰거든요. 근데 이 편대의 목적 자체가 어떤 그 입질이 증폭이기 때문에 목줄을 길게 쓰실수록 더 증폭이 잘 됩니다. 그리고 목줄이 길수록 엉킴이 덜해요. 그러니까 목줄은 좀 최소한 80cm 이상 길게 쓰는 걸 추천하고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자, 바늘. 감성돈 바늘 안 됩니다. 병인돈 바늘 당연히 안 되겠죠. 무럭 세이코 바늘 안 됩니다. 반드시 볼락 바늘. 무조건 볼락 바늘 최소 8호나 9호. 아마 통영권 가시면 다 9월 추천해 줄 거예요. 다음 카드채비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카드채비 고등어용, 참숭어용, 전어용, 메갈이용 안 됩니다. 이건 내만 방파제에서 찌낚시 할 때 쓰시고요.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진짜 반드시요. 이거는 그 브랜드 갈비릭해요. 빙글빙글, 고등어, 콜락, 고등어, 전쟁, 노다지. 이것도 아마 웬만한 뭐 대형 사이트 머털 낚시나 신신 낚시나 이기도 안 팔 거예요. 통영 가서 풉니다. 통영 신신 낚시 온라인몰도 있거든요. 바늘은 얘가 9호래요. 9호 목줄이 1.5, 본선이 3호라고 돼 있으니까 바늘은 반드시 8호나 9호 되어 있는 이 빙글빙글, 이 빙글빙글이요. 자, 요게 진리입니다. 얘랑 차이 엄청나요. 물론 편대채비와 카드채비를 나누자면 저는 사실 편대채비를 써요. 저 이거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채비편. 전쟁이 자대라서는 장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바로 채비와 바늘. 봉돌?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